그럼 세 번째 질문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외모, 이미지를 많이 보나요? 봅니다.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봅니다. 키 봅니다. 마음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처럼. 봅니다. 근데 네. 상품에 따라 봅니다. 아. 그러니까 패션을 하려면 죄송합니다만 키가 커야 됩니다. 어느 어쩔 수 없어요. 정도까지? 뭐 제가 뭐 기준을 정할 수 없는데 일단은 옷을 입었을 때좀 핏이 나와야겠죠. 어쩔 수 없죠. 모델이 뭐 물론 그뭐 키작은 모델도 있어요. 그렇게는 하겠네요. 근데 본다는 건 뭐냐면 꼭키큰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키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생활이나 이런 제품을 할 때, 특히 미용할 때요. 미용은 특히 얼굴이 큰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키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얼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키가 크면 얼굴이 커요. 근데 키가 크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지. 앉으면요. 미용은 다 앉아서 하잖아요. 앉아서 하면 키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의자로 조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키큰 분들 얼굴이 커요. 그러니까 미용에 잘안 맞아요. 안 한다는 게안 맞는 거지. 이번에도 작은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은 키 작은 분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할수 얼굴이 있다. 작으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지는. 저희도 희망이 생깁니다. 얼굴이 작아. 상품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리고 생활이나 이런 것도 이제 너무 그 쇼스트가 등치가 크면 제품이 또 너무 기한치게 작아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쇼스트가 키가 작으면 상품이 더커 보이면 좋은 상품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도더라?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0년 전일 것 같아요. 제가 학원을 할때 정보를 입수했어요. 땡땡홈쇼핑에서 패션만 뽑는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 첩보죠, 첩보. 그렇게 공부하진 않아요. 이번에는 패션만 뽑는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첩보죠. 그 첩보를 얻고 그때 공채 때는 미리 얘기했어요, 학생들한테. 마음을 비우자. 첩보인데 일단 떨어졌으면 그네 잘못이 아니다. 이거 뭐 부모를 탓해라. 일단 마음에 비우고 일단 지원은 다 해라. 네. 할때 어떻게 하느냐? 킬힐 막 이런 거 막. 남자도 막 키높이 막 이런 거 막. 어찌 뭐 머리 막뽕막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커 보이게 막 이런 거 이렇게 커보이게. 커 보이게 다 그렇게 보냈어요. 오. 근데요, 그 홈쇼핑에 4명 뽑았거든요. 네. 다 합격시켰어요. 다 오, 박사님 4명 다. 능력입니다, 다 능력. 키큰 애로. 와. 여자 남자 다. 멋있다. 작전을 짠 거죠. 와. 키 그래서 본다. 근데 보는데 키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작은 키도 된다. 그리고 쇼스 중에서 160안 되는 사람 수두룩백백하다. 아, 그래요? 수두룩백백합니다. 우와. 150대 굉장히 많아요. 우와.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 우와. 본인은 160이라고 주장을 해. 네. 160 주장하는 사람 치고 160 없어. 많아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도 화면으로 많아요. 보면 되게 길어 보이세요. 얼굴이 오. 작은 거예요. 아, 얼굴이 작아. 비율이 그리고 좋아요. 어차피 이 매대가 있고 앉아서 하는 게 많아서 네. 크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션만 포기하시면 돼요. 키가 작으면 하고 할수 있어요. 이제 패션 키 작은 쇼스 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앉아서 주로 앉아서 하죠. 그 친구는 안 일어서요. 그거 맞죠? 패션 방송 계속 앉아 있는 애. 안 일어서 앉아있는. 이렇게 높은 의자에서 앉아서 해요. 계속 다리 꼬고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패션만 아니면 키는 크게 저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지 보는데요. 예쁘냐, 못생겼냐가 아니고요. 인상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건 완전히 주관적인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인상이 좋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야, 너 인상 더럽다. 이러면 쇼호스트 되게 힘들어요. 농담이나 들어. 주면, 야, 너 인상이 더럽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홈쇼핑은 내가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인상 안 좋고 막 사기꾼 같이 생기고 막 범죄형처럼 생겨.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네. 그렇게 본인이 느낀다. 본인만 안 느끼면 돼요. 그러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인상이 좋고 착하게 생기고 여자 같은 경우는 섹시한 게 아니고요. 그냥 딸 삼고 싶다,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런 인상을 좋아합니다. 뭐 사귀고 싶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막 예쁜 분이 별로 없고요.
또 예쁜 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쇼 예쁠 것 같잖아요. 아, 네. 예쁠 것 같잖아요. 네. 그 다 변장이에요. 아, 저는 외모보다는 이제 인상이 중요하다. 인상이 중요하고 네. 그게 어느 정도로 변장이냐면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합니다. 변장을. 메이크업을. 예. 그 변장이죠. 그게 화장이에요. 1시간. 진짜 오래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되게 유명한 쇼호스트인데 네.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직접 겪은 일이에요. 네. 쇼호스트분들이 이제 맨얼굴로 출근을 하거든요. 어차피 변장하니까 네. 화장을 안 해요. 우리가 모자 쓰고 이렇게 와요. 모자 써도 되거든요. 어차피 헤어 다 해주니까. 근데 이제 그날은 그분은 모자는 안 썼어. 엘리베이터 저랑 같이 탔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타신 거예요. 네. 되게 유명한 쇼호스트예요. 사장님 누구세요? 인사를 했는데 사장님 몰라본 거야. 맨얼굴을 처음 봤으니까. 맨얼굴이 그분이 상처 받아가지고. 네, 저도 약간 그 유명한 분장을 하는데. 유명한. 공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다 해줘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화장에 나오, 그 화면에 나오는 그리고 홈쇼핑 분장은 되게 짙게 해요. 일반 분장하고 달리. 그 이유가 이제 좀 멀리서 잡죠 주로. 네. 얼굴을 이렇게, 그러니까 미용하는 쇼호스트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대부분 쇼호스트는 멀리서 잡아요. 타이트샷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방송을 할 때요. 네. 거의 맨날 목이 잘려서 나와요. 모니터가 잡아야 되니까 내가 목에 목 밑에만 나와요. 목소리가 사실 더 중요하고 외모는 그냥 인상이 좋고 착하고 이미지 좋은 정도. 그리고 그 정도는요. 저는 많이 웃으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상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맨날 웃으세요. 그러면 인상이 바뀌어요. 저도 어떻게 인상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안 웃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무서운 얼굴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맨날 웃죠. 네. 저 이렇게 일할 때 보면 네. 집중하잖아요. 그럼 네.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래요. 원래 얼굴은 이렇지 않아요. 웃어서 그래. 많이 웃으시면 돼요. 근데 인상 정말 좋으신데. 이게 노력한 거예요. 만든 가식이죠. 바꿀 수 있다. 목소리도 만든 거야. 바꿀 수 있다. 근데 저는 이런 예. 질문을 약간 여기 파생된 질문이라고 네. 하면요. 그 딸과 며느리 삼고 싶은 사람, 딸 삼고 싶은 사람 이런 딸 같다. 분들. 딸을 어떻게 삼을 수는 없지. 딸 같은. 딸 같은 뭐 이런 요런 분을 이제 본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심사위원들을 꼬신다고 생각해라. 이것도 봤거든요. 그건 아예 아닌가요?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의미냐면 첫사랑 닮아서 뽑은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난 이제 TD가 그러더라고. 그 최종에 뽑힌 건 아니고, 이제 네. 면접에서. 네. 자기 첫사랑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점수를 많이 줬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점수를 많이 줘서 뽑힌 건 아니에요. 뭐 혼자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근데 꼬신다? 그건 좀 표현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죠. 이게 유혹? 그렇죠. 유혹. 꼬시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매력. 그러니까 그거보다 매력. 끼? 끼보다 매력적인 거죠. 매력적인 거. 좀 매력적이어서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결국은 아무리 쇼호스트가 매력적으로 생겨도 상품이 그렇죠. 좋아야죠. 상품이 좋아야죠. 그래서 외모가 물론 중요한데 좀 신뢰감 가고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섹시하고 매력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